이원우 의원님도 그렇고 종천 의원님도 그렇고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 당원들과 싸워요. 국민들과 싸워요. 왜 그래? 왜 그런지 이해 못하겠어요. 당원들은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 민주당 후보다라고 하면 그 후보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선거운동 도와주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후원금 내주고. 맞습니다. 대선 때 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선거운동하고. 의원들은 맨날 저녁 때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막 대선 기간에도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뭐 그런 분들. 그런데 정말 절박하게 우리 뭐 민주당원들 국민들은 네. 댓글 다시고 커뮤니티에 글 옮겨 맞아요. 놓으시고 이런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과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열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때로는 격하게 호소할 때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일탈적인 어떤 예. 뭐 과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예.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 전체주의자, 개딸이래 그냥 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유. 그런데 그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다 개딸이에요. 아이고 참다. 근데 그분들의 그 보수 언론이 그분들을 악마화하는 그 프레임에 동조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더라고.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저희 지지자들은 되게 평화주의자들이잖아요. 예. 평화롭게 촛불 드시고 촛불 끝나면 저도 촛불 집회 끝나면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다 남아서 봉사하시고 또 뭔가 기부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신데 네. 이런 분들을 막 악마화하는데 앞장서서 네. 왜 당원들과 싸우는지 소속 국회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싸우라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지시받아갖고 싸우는 건가?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제일 답,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홍천 의원님이나 이분들한테 제일 답답한 게 네. 본인들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이재명이야. 틈만 나면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고 예. 틈만 나면 우리 국민들 다 비판하고 예. 정치평론가도 아니에요. 예. 예. 맨날 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나 하면서 마치 제3자 입장인 것처럼 맞아요. 통합해라. 아니, 통합은 당대표만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본인들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노력은 없고 매번 제3자적인 입장에서 평론가인 것처럼 당대표가 이래야 된다. 민주당은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본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 의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윤석열과 이렇게 싸우겠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참 이재명은 나쁜 놈, 나쁜 사람이고 윤석열은 좋은 사람이고 그게 너무 답답해. 지금 참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뭐 징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당대표니까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분이고 그렇죠. 또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네. 꼭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통 큰 리더십 네. 그런 큰 정치를 해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